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검정이와 이 건전지 그리고 가위만 있으면 불을 피울 수 있는 실험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위로 이 검정이를 이렇게 살짝 접어서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모래시계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겁니다. 한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접지를 시켜주면 불이 붙었습니다. 자, 그러면 미리 준비된 종이에다가 자 옮겨 붙으면 종이가 있을 때는 하시고 없을 때는 이런 나뭇가지나 갈대 이런 거를 이렇게 재빨리 불이 꺼지지 않게 살려주는 겁니다. 장가지부터 굵은 가지로 점점 불을 피우면 되는 겁니다. 검정이와 건전지로 불을 피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